GeoPizza CMOS AF2가 적용된 기종으로서 AF 속도, 정확도, 피사체 인식 능력, 세밀한 영역 선택, 추적 능력 등 AF 관련한 전반의 성능이 동급 최고 수준의 AF 성능을 갖춘 기종이 되겠습니다.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 근거리 약 30cm, 중간거리 약 1.5m, 원거리 약 3m 구간을 한번 반복하는 속도를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CIPA 기준 0.05초의 세계 최고 속도의 AF 속도를 가지고 있는 기종이라고 알리고 있는데요. 뭐 실제 체감을 뭐 0.05초까지 생각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빠른 AF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워블리 현상이 사실상 거의 없는 기종으로서 위상차 AF만을 사용하는 AF 특성에 따른 장점도 가지고 있고 샷투샷 딜레이 같은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질감이나 불편함도 없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F 포인트가 이렇게 자동 제가 임의로 이렇게 AF 포인트로 바꿀 때 세로 같은 경우는 100에서 100%까지 가로 같은 경우는 90%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자동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100%까지 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든 영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AF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최고의 AF 커버리지 영역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리가 넓은 경우는 뭐 극주변부에 위치한 이렇게 됐을 때 이 피사체를 이런 식으로 찍는 프레이밍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이렇게 극주변부에서부터도 AF를 잡아서 추적을 시키면서 원하는 피사체를 놓치지 않고 촬영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뭐 사용에 대한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극주변부까지도 상당히 편리하게 AF를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기종이라는 점은 EOS R6와 R5에 되게 큰 장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기종인 EOS R5보다 저조도 검출 능력이 0.5스탑이 EOS R6가 오히려 앞서 있고 매뉴얼로 바꿀 수 있는 AF의 포인트도 6000개 초반인데요. 6072개로 EOS R6가 EOS R5가 5900개 대인 거에 비해서 약 100개 정도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EOS R5가 더 상위 기종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의 사양을 보면은 EOS R6가 R5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종합적인 현실적인 체감 성능은 두 기종 간의 성능 차이를 느끼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저조도 검출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낸다라고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의 요소에서는 두 기종은 거의 동급의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EOS R6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동급 최고 수준의 AF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종이고 AF 얼굴 검출 추적 능력에 있어서 EOS R6도 R5와 마찬가지로 새롭게 AF 얼굴 검출을 유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데 새롭게 등장하는 피사체에 우선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기본값으로 좀 적용이 돼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델 촬영 같은 별도의 새로운 피사체를 쫓지 않는 스포츠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물을 무시하고 피사체 추적을 계속한다던가 이번 세팅을 좀 케이스를 많이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스포츠 촬영 같이 AF 포인트에 갑자기 들어온 피사체에 즉각 AF 시키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정반대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